그 계획 얘기하지 마. 진짜 벌써부터 사람들 기대하기 시작하니까 되게 치밀하게 큰 그림을 그리고 있어. 그래요? 형 볼빨간 사춘기 피처링 어떻게 썼어? 그래 이제 안 해줄 걸 너무 많이 해서? 아니 딘딘이어서 안 해주는 거 같아. 딘이었으면 해줬지. 딘이었으면 했지. 야, 랩 잘해요! 안 보여줘서 그렇지, 내가! 고대 소리 질러! 루댄스라고 있는데요. 제일 친한 친구 한 명. 매일에 대본밖에 없어. 바탕화면. 야, 래퍼인데 매일에 이번 주 촬영입니다. 이거밖에 없어. 그리고 이제 저 헤어 쌤인데 이 형이 제 고통과 같이 기뻐하는 사이. 원래 술을 자주 먹으니까 그렇게. 안녕하세요. 요 벌써 마시고 있었어? 왜 이렇게 늦었어? 세 잔째야 세 잔. 아 진짜로? 어. 촬영하다 왔지. 에이디만은 신곡 나오잖아. 그치 그치. 내 말지. 외로워서 죽어. 외로워서 죽음. 난 진짜 외로워서 지금 가만히 있던 눈물 줄을. 솔직히 이번에 외로워서 죽으면 난 마음에 들었어. 그치? 마음에 들어. 형이 샵에 왔을 때 나는 그때 얘기 들어보자. 아, 형 무슨 처음 샵 왔을 때 무슨 생각했어? 어땠어요? 나한테 아무것도 없을 때잖아. 곧 사라지래. 흔적도 아니요. 없이 사라지는 그런 친구들. 네. 양아치인데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괜찮네. 생각보다 생각이 깊네? 뭐 이런 거 있잖아. 사람이 반전이 있는 게 중요한 거 같아. 아 반전이 많죠. 되게 치밀하게 큰 그림을 그리고 있어. 그 계획 얘기하지 마. 진짜 벌써부터 사람들 기대하기 시작하니까 진짜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맨날 작업실이라 그러면 웃기죠.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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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이거야 이거야. 이거 피처링 누구냐? 볼빨간. 그래요? 형 볼빨간 사춘기 피처링 어떻게 썼어? 그래 이제 안 해줄 걸 너무 많이 해서? 아무도 나 안 해줘. 이상하다. 너 딘딘인데? 아니 딘딘이어서 안 해주는 거 같아. 딘이었으면 해줬지. 딘이었으면 했지. 요즘에 진짜 촬영을 하니까 시간이 너무 없어. 아우라에서 너가 스케줄 제일 많대. 너가 제일 많이 온대. 아니 진짜로 탑스타 많잖아. 수지님 계시고 공유형 계시고. 이거 한 달 내내 이래도 그분들이 한 번 이러는 거랑 아니야. 형 같은 사람들 때문에 내가 굳건히 살아남았잖아 진짜. 탁지현 형이 맨날 나랑 촬영할 때 야 너 같은 애들 수도 없이 봤다 곧 없어진다 이래서 내가 지금 내가 말했어. 형보다 오래 갈 거라고. 내 꿈이 사고 안 치는 탁지현이다 그랬어. 내 꿈이 탁지현이다 그랬어. 20살 때 이제 랩하려고 한국 왔을 때 썼던 가사들 한번 봐봐. 와 진짜 형 사형감이야. 모든 마디마다 욕이 있어. 밥을 먹었지 같아 막 이런 가사가 다 이 모양이야. 그래서 내가 와 이때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을까? 회사 찾아가서 인터폰에다 그 랩을 계속 하고 막. 그때 진짜 몸감이었냐? 태기가 솔직히 좀 안 달랐어요. 공연을 하려고 이제 공연을 만든 거야 우리가. 홍대를 가가지고 아 저기요 저 이번에 공연하는데 이거 얼마거든요? 이거 5,000원인데요 저희 TK 이거 하나만 사주세요. 아 하나만 사주세요. 다 팔았어 200개 진짜로. 그다음 진짜 200명이 다 왔어 그날. 예능인이 맞는 거 같아. 아니 나 예능 할 거야. 랩을 좀 잘하는 예능인. 아니 형 나 예능을 할 거야. 근데 음악을 놓고 싶지가 않다는 거지. 아 근데 요즘 또 드는 생각은 그거야. 어느 순간부터 약간 내가 쓰고 싶은 가사가 있는데 차트 때문에 이걸 못 쓴다고 하는 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음악인데. 그렇지. 그걸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야. 아 인정 안 받아도 돼. 그냥 내 마음에만 들면 돼. 아, 음악에 대한 욕심이 있잖아 내가. 야 랩 잘해요. 안 보여줘서 그렇지 내가. 나 요즘 자아의 분열이 가끔 와. 놀고 싶다 막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느끼는 감정은 되게 깊은 감정이야.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정들이 있는데 악플이 막 달리잖아. 내가 왜 이러고 살지? 라는 생각이 막 들기도 해 가끔. 그러니까 내 성격이 연예인이 못 되는 성격인 게 그걸 난 다 찾아봐. 정말 대관적이고 되게 멋있는데 혼자 속으로 개아파해요. 이게 명백한 오해야. 근데 내가 이거를 해명을 할 수가 없어. 그중에 축복인 게 얘를 좋아하는 사람의 댓글이 더 많다는 게 그나마. 초반에는 진짜 좀 심했죠. 저도 약간 마음이 아팠죠. 요즘은 진짜 우리 흥미 딘딘 내 팬인 흥미 딘딘이야. 근데
그 사람들이 멘탈 괜찮다. 진짜 나를 요즘 진짜 내 팬들이 날 진짜 많이 도와주는 거야 요즘. 근데 몇몇 진짜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. 야, 이렇게 장난으로 던진 돌에 올챙이가 맞아 죽는다고 그런 것처럼 그냥 진짜 의미 없이 단 글이야. 근데 내가 눈으로 보는 건 그거 하나잖아.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혹시나 이렇게 생각하나? 라는 생각이 들면서 방송을 나가서도 이 말을 조심해야 되나?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지. 야, 댓글 안 보면 안 되냐? 근데 그게 안 돼. 뭐 그래? 아 그게 아, 안 그래. 돼. 진짜 병이야 그거. 쇼미더머니 보는데 딘딘 너무 거슬려요. 방송 중에 AC 할 때부터 비호감이었는데 조심해주세요. 방송 볼 때마다 착한 마음씨가 느껴져요. 열심히 하는 모습 너무 보기 좋은. 우리 누나인가? MC 할 사람이 없어도 그렇지 딘딘 지호가 아니야. 집중 안 되게 겁나 짓거리네. 랩포인트 저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. 오, 왜 이렇게 사람들이 화가 많지? 띵고.